야, 17승 8패 승률 61% 갑시다. 최후의 최후까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. 자, 빡겜 갈게요. 빡겜 할게요 이제. 소환사가 진짜 연결되었습니다. 좀 아까 판은 너무 즐겼기 때문에 이번 판은 좀 빡겜 해서 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피들 하이한데 누구지? 전판에 나랑 만났던 앤가? 바니. 그러네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아, 아파요. 안 걸림. 저게 안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? 보통은 핑크 화드를 하나만 사요. 근데 나는 두 개를 샀단 말이야. 그래서 저거는 웬만해서 안 걸려요. 난 핑화를 두 개를 샀거든. 그리고 뽀삐가 혹시 모를 카정에 대비해서 저 강타도 안 썼죠. 안 걸린다니까. 물론 내가 여기서 나오는 건 봤겠지. 근데 핑크 와드를 박았다는 건 몰라요. 왜냐 이게 와드가 이번 시즌에 패치돼가지고 그 바람 같은 게 안 나와요. 예전에는 와드 설치하면 막 이렇게 바람 같은 거 싹 나오면서 여기 와드 설치됐다 딱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앨리스 안 보인다잉. 패기! 한 번 더! 패기! 그렇지. 위, 아래. 오케이, 없네. 헤헤헤, 걸렸지만 걱정하지 마시구요. 한 대 남을 때 뿅! 멘탈 나가지. 여기 앨리스. 앨리스도 4렙 루트를 찍네요. 소라카가 여쪽에서 나왔으니까 저 위쪽에 와드라는 소리고 이거 먹은 다음에 바텀 전멸 갱홍 해주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안 박았다. 이거 소라카가 박은 거잖아요. 그죠? 소라카가 이거 박은 거잖아. 그럼 여기 노아드라는 건데? 봐봐, 말했잖아. 난 집중하면은 다 보인다니까. 근데 이거는 바텀이 방금 전에 살짝 뺀 게 좀 아까웠어요. 그냥 다 같이 들어갔으면 잡았을 텐데. 같이 들어갔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. 저거 좀 아쉽네. 미움이 느껴지는 건. 이거 탑 다이브 갈 수도 있으니까요. 이거 여기다 강타를 쓰고요. 앨리스가 여기 들어오는 거 방지해 주면 되죠. 오케이, 앨리스 저기 있다는 거 이미 발각이 됐고 앨리스가 이렇게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
상대 정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시야 장악해주고 앨리스 위치 계속 노출시키면 돼요.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못해도 어느 정도 다 그게 커버가 된단 말이지. 말씀하십시오, 주인님. 앨리스 탑이었네. 이거 제 피 없어서 이거 다이브. 아이, 라인도 애매하네. 아,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. 베니크님 반갑습니다. 말이 머지 않았어. 내 위치도 알고 앨리스도 위치 계속 보이고 바에게 먹어놨으니까 앨리스 여기 못 내려오고 여기 앨리스. 하, 시야 싸움 진짜 치열하다. 미드가 왜 안 보이지? 이거 앨리스가 다시 부른 것 같은데. 먹어라. 외국인인 척 하는 것 같긴 한데. 잠깐만, 일단은 이제 슬슬 블루 타임이라서 앨리스도 아래쪽, 그렇지,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내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시야 장악하면 되는 거거든. 앨리스 이 미드 경험치 먹고 싶을 텐데 안 먹나? 안 먹네요 이거를. 왔으면 잡는 건데 저 만화 없어서 못 잡거든요. 아, 첫 번째 궁이 너무 허무하게 빠졌네. 최후의 최후까지. 아니. 와, 마 미치겠구만. 궁을 쓴 라인이 털리면은 진짜 허무하거든요. 그냥 와서 돌기둥만 제대로 써줬어도 잡았겠다 방금 그거. 탑은 근데 솔킬까지 따이네. 와, 마 미치겠구만. 앨리스 적이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상대 정글 쪽 들어가서 시야 장악해 놓죠.
내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. 쓰레시도 잘 해놓네. 최후의 최후까지. 나이스. 3대 1 교환이야. 뭐야? 왜? 오케이. 두고 밀자 이거. 잠깐만. 165. 아니다. 이거는 포기하고요. 와우, 나이스. 말씀하십시오, 주인님. 야, 테레 왜 이렇게 빨리 써? 너 그거 풀패 안 되잖아. 뭐지? 뭐지? 두려운가? 여기 하나 박혔으니까 저기 하나만 하면 되고 아래쪽에 가면 되겠죠. 미드는 나 혼자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되고. 트론들이 템을 저렇게 가니까 당연히 딜견에서 밀리지. 탑 쪽은 이미 샷 잘 잡혔으니까 앨리스 여기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. 앨리스는 여기 있고 다시 한번 정글 조금만 돈 다음에 앨리스가 여기 모습 보이면 다시 이번엔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또 시야 장악하면 되는 거고.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돼요. 정글 시야 잡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. 근데 앨리스가 안 보이니까 또 이쪽에 있다는 거잖아. 어, 저기 앨리스 보이죠? 그럼 나는 그냥 여기다가 핑어 받고 이거 먹으면 돼요. 그쵸? 간단하죠? 뭔지 대충 아시겠죠? 미드 싸움 할 줄 알고 끊었다가 괜히 마나만 소모했네. 또 앨리스가 지금 여쪽 정글에 다 돌았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. 아, 그렇지. 위쪽 가지. 그럼 그냥 여기다 와드 하나 받고 가요. 앨리스도 내려오죠? 그러면 또 탑이 편해지고.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은 앨리스가 아무것도 못해. 두려움이 느껴지는 건. 여기 핑크와드 있는 거 지워주고. 그럼 앨리스 또 내려오죠? 이쪽으로. 여기 있는 것도 와드 하나 지워주고. 두려워할지니. 앨리스가 여기 안 보이니까 또 한 번 여기다 핑 한 번 찍어주고. 이제 보이면은 바텀이랑 여기 미드.
이거 이겨. 무조건 이겨. 그렇지. 이렇게 앨리스 동선이 자연스레 읽혀요. 물론 이게 정글 혼자 해서 된다는 게 아니야. 서포터가 같이 해준 거예요. 이거는 진짜 서포 정글이 합작이다. 베스트죠, 이렇게 되면은. 그리고 레드 안 먹었으니까 레드 버프 카운트 정도까지 해주고, 앨리스 12초 남았기 때문에 이거 다 먹은 다음에 작골까지 먹고요. 아니다, 탑을 가자. 들어왔어요 뽀삐가. 어 근데 체력이 좀 체력이 좀 야, 웃기네. 그치만 블랭크의 앨리스는 어떻게, 그거는 말했잖아요. 나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망했던 거고, 서포터가 같이 해주면은 쉬운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누가 먼저 시야를 빨리 잡느냐 싸움이고, 블랭크의 앨리스를 제가 왜 못 이겼냐, 걔는 추격자를 갔어요. 얘는 이 추적자를 갔고, 나는 추격자, 얘는 추적자. 그니까 적자가 나오면 죄송합니다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아니, 채팅창이 너무 조용하길래 내가 또 봐봐. 어?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니까 뭐 님 리포 방종각 점점점점점점 뭐 이거 빨간 추천각이네. 봐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어? 내가 채팅창에 활기를 불어 넣어줬잖아. 난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. 난 할 거 다 했어. 이제 형들을 알아서 놀아. 저헐강님께서 아예 100개 시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식으로 자, 여기 앨리스 그럼 빼는 게 나 일단 나도 가고 있기는 한데 우와, 위즈 궁보소. 어? 이거 갑자기 게임이 이상해지는데? 아, 이거 이상해지는데? 트론들이 단단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. 아,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. 트론들이 크려면은. 아직 방태물 하나도 안 눌러서 뽀삐랑 탱커 싸움에서 100% 밀린다. 아름님 어서와요. 아, 이게 왜 매니저가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됩니다. 이걸로.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가면은 시야를 못 잡아요. 지금도 시야 못 잡고 있잖아, 내가. 갇힌목. 어, 뭐야, 어? 이걸 또 채팅이 이걸 채팅이 진짜 와 채팅 치다가
알룰렀어. 갇힌 목소리로다가 가스 갇힐 때 처음 시작할 때 알로 시작하잖아요. 아유 미쳤네. 이거를 이거 애들이 오, 안 오게끔만 만들면 이기는 먹을 수 있는데. 님 제발 그만 잘려요. 아 게임 이상해지네. 아 이런거 제일 싫은데 그냥 무난하게 이기는 판은 빨리 끝내고 다음판 가고 싶은데. 아 이런거 너무 싫어. 게임이 왜 이렇게 되냐. 탈론 소라카라서 이거 진짜 잘못하면 내가 확 순삭이 되는 그림이라 빨리 끝낼 수 있었으면 빨리 끝냈어야 되거든요. 게다가 우리 팀의 AD가 AP가 나쁜이란 말이야. 바론 가나? 두려워할지니. 이거 애들 벽 넘어서 갈 수. 아, 안 가네. 뽀삐 저기서 템 더 나오면 힘들 텐데. 파괴되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탑이랑 미드 일자 교환 나쁘지 않다. 어차피 우리가 포탑에 밀렸었으니까. 네 메아리 때 이 룬의 메아리 때문에 기동력 장화 가나 안 가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제는. 어 땅땅 나이스. 뭐야 못 잡았어? 저기 살아? 와, 엄마 미치네. 어, 뭐야? 아, 되게 노잼이네, 게임. 어떻게 해야 되지? 긴장감은 넘치는데, 재미없네. 할 게 없으니까. 이게 저쪽에서 한타각을 아예 안 주니까 한타를 할 수가 없어요. 저쪽 수은 누구 같지? 이즈 같네. 그냥 이거는 쟤들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. 드래곤 1분 30초 때 쟤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.
느껴지는군. 이거 쓰레쉬랑 지금 같이 시합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. 아 제발! 와 인생! 됐어 얘 잡았다 얘는 잡았다. 뭐야 왜 이렇게 쎄? 와 트론들도. 빨리 와 빨리! 오케이 됐어. 됐어 됐어 됐어. 이득이다 이득이다. 이거 드래곤까지 안 뺏기거든요. 쟤들이 우리 잡으려고 막 오다가 드래곤도 놓치고 이즈리얼 체력 없어서 탑에 있어. 이러면은 우리 드래곤 100% 먹을 수 있지. 뭐하러 우리 드래곤을 줘. 말씀하십시오 주인님. 그렇지 스무스하구만. 네, 뽀삐 방금 펠 빠졌어요. 제드 미드 스플릿 돌리고 이거 우리 쭉 밀면 되죠. 내려쳐버려요! 아, 끝났다. 적의 업체를 파괴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와!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, 인생. 아, 인생. 인생. 아, 와. 예스. 와 나이스. 아 점수 달달하네. 22점 딜도 이 정도면은 뭐 확실히 아시겠죠. 처음에 제가 하라는 대로 제가 했던 방식대로 와드를 하면은 상대 정글이 아무것도 못해요.